네,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저금리에 대비하고 또 노후를 보장하는 대상품으로 꼽히는 변액보험. 하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수익률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막상 해지하면 환급금도 적어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변액보험 적합성을 진단하는 건데요. 변액보험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제대로 진단을 받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입 전 사전 진단에서 소비자의 투자 성향이 변액보험과 맞지 않다는 결과가 한 항목이라도 나온다면 보험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화되는 규정은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와 안내입니다. 청약서의 위험보험료와 또 저축보험료, 여기에 사업비까지 여러 가지 보험료를 세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액보험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요. 편도별로 쪼개져 있는 변액보험 수익률도 공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뀌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미 가입한 변액보험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앞으로 변액보험 펀드 주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소비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 또 변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와 전문가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를 선별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